자, 왜냐하면 위 피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요즘은 많은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생체 분해가 되는 이런 폴리에스테르 또는 생체 분해되는 합성 수지. 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의료용으로만 쓰지 않더라도 말이죠.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이게 플라스틱이 이제 썩지 않는다는 문제 아니에요. 썩지 않으니까 뭐 200년인가 가도 안 썩는다. 뭐 해서 또 이게 또 해양에 투기를 하게 되면 이게 썩지를 않으니까 이게 결국 쓰레기가 되고요. 그래 엄청나게 만들어냈는데 썩지는 않아 버리니까 이게 쓰레기가 산처럼 앞으로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니까 도대체 이걸 좀 어떻게 좀 썩게 만들면 되지 않냐. 플라스틱으로 좀 썩는 플라스틱 없어요. 그래도 없어요. 이렇게 된 거지 지금까지.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래도 참 인류가 대단한 건 필요가 하면은 꼭 필요에 의해서 꼭 그걸 만들어낸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인류는 필요가 하면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게 썩는 플라스틱 또는 썩는 비누류 좀 그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PGA입니다. 그래서 이 글라이콜릭 액시드, 또 뒤에 나오는 PLA, 또 뒤에 나오는 PCL. 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에스테르화 반응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하다 보면은 아주 뭐 고분자까지는 못 만들고 이제 저분자로까지 합성이 보통 일어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데는 효율이 많이 떨어지지만 가장 이게 전형적인 그 에스테르화 반응의 일례죠. 어떻게? 여기 카르복실산이죠. 카르복실산. 여기는 어떻게? 알코올입니다. 그러니까 꼭 산알코올이 만난다고 했죠. 산알코올은 에스테르. 산알코올은 에스테르. 산알코올은 에스테르.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OH하고 여기는 H가 떨어져 나가서 여기에 결국 여기 나오는 물이 되고요. 나머지 RCO랑 여기는 OR-가 이렇게 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COO 이 부분을 보고 우리는 에스테르라고 부르게 되죠.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예요. C에, O에, O에, 이렇게 결합되는 거를 우리 보고 에스테르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걸 에스테르화 반응. 그래서 이제 구조식으로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죠.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카르복실릭시드 맞죠. 위에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요거 살짝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죠. 반응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여기는 OH, 여기는 H가 반응을 한다. 그래서 이게 결국 물이 되죠. 물. 그래서 에스테르화 반응해서 이렇게 에스터가 형성이 되고 여기 나오는 COO 여기에 에스터가 형성되고 여기 물이 형성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 만드는 반응 이걸 보고 이제 컨덴세이션이다. 왜 물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컨덴세이션이라는 건 이게 저 뭐랄까 줄인다, 응축을 하다, 뭐 집약 뭐 이렇게 누른다, 압박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컨덴세이션 그러고 물을 쫙 짜내서 붙으니까 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빠져나갔으니까 컨덴세이션. 그래서 이제 폴리머라이제이션을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PGA라 그러면 이제 글라이콜릭 액시드가 만나서 이렇게 식으로 결합을 했다는 건데, 자 글라이콜릭 액시드가 특징이 재밌는 게 뭐냐면 말이죠. 자세히 보시면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카르복실산, 요거는 알코올이에요. 너무 조용하게 얘기했나? 아이 그래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여기는 카르복실산, 여기는 알코올이래. 그럼 얘네 둘이 반응해야지. 카르복실산 산알코올이 반응한다며 한 몸에 묶여 있잖아. 한 몸에 묶여 있으니까 반응 못 하고 있는 게 지금 억지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얘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얘들도 남녀가 이제 서로 좋아가려 바라는 보고 있는데 뭐 이거 이렇게 되면 근친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다른 집하고 다른 집하고 좀 혼사를 해야지 그런 법은 없은 게 세상에 그러죠? 자, 그래서 말씀드렸죠? 요렇게 카르복실산 요렇게 알코올 그러니까 한번뭐한 집안이라서 얘네들은 반응을 못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집하고 이렇게 혼사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여기 카르복실산에다가 여기 알코올이 왔어. 와, 그럼 남녀 상렬지사죠. 여기 딱 맞아떨어지잖아. 산 알코올이 여기 만났죠? 여기 산, 여기 알코올. 오, 그럼 이렇게 결혼을 해야죠. 자, 결혼하게 되면 에스테르화 반응이 일어나서 어떤 물질이 되나요? 여기 산하고 알코올이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결합이 되죠. 그런 건가요? 하고 자세히 맞춰보세요. 보면 여기 OH하고 여기 H가 떨어져 나갔어. 그럼 요 자리가 O가 와야 되잖아.
옆에 자리가 5. 맞습니까? 맞죠? 그렇죠? 자, 요걸 가지고서 또 이렇게 해보죠. 하나 더 붙이면, 그렇게 된 거예요. 맞죠? 하나 더 붙이죠. 오호, 그래, 막 늘어난다. 오, 아유, 너무 붙이지 마. 어지럽다, 이제. 어지럽죠. 아, 저도 이거 그리는데, 어지러웠어요. 아, 지금 이거 제가 다 그리고 있습니다. 어우, 참. 자, 그래서 하나씩 어지러우니까 좀 구분을 해보자고. 어떻게 된 거야? 뭐가 반복된 거니? 그 중에 어느 부분이 반복된 거지? 바로 요 부분이다. 요 부분이 반복됐기 때문에 반복된 부분을 가운데다 넣어야죠. 가운데다가. 그렇죠. 5에 꺾이고 다시. 여기 CH2가 있는 겁니다. 그게 N개가 있구나. 야. 1, 2, 3, 4, 5. 여기 뭐 다섯 개면 여기다 5에다가 N에다가 1. 이러고 5 적어주면 되겠죠. 아, 반복되는 건 요게 반복되는 거구나. 그래서 PGA, polyglycolic acid, polyglycolic acid에서는 요 부분이 반복되는 거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에스테르 결합이매 어떻게 에스테르가 되는 거니? 요 부분이죠. 제가 표시. C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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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테르네. 에스테르죠? 자, 그래서 이게 에스테르 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에스테르 결합이죠. 맞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에스테르 결합, 특히 PGA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이렇게 들어보았습니다. 무슨 이런, 앞에 부분은 OH, 알코올이라고 보시고요. 이 뒷부분은 카르복실이라고 봤을 때, 이제 이건 한 몸이니까 머리하고 꼬리가 못 만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옆에 똑같은 글라이콜릭 액시드가 있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 이거지. 여기 반응이 뭐 에스테르 결합을 하고 있다는 거지. 에스테르 결합. 에스테르 결합. 왜? 앞에 부분은 OH였을 거고 여기는 COOH였겠죠. 그 다음에 여기 머리 요 부분은 OH였으니까 두개 만나서 물이 빠지고 에스테르 결합을 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했다는 겁니다. 마치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 꼬리를 또 머리가 물고, 머리가 물고. 그런 것 같죠? 예, 이거였습니다. 이게 PGA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피지를 생산할 때는 굉장히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되지만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공업적이라든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는 또 이렇게 또 얘기 더 드리기 복잡하지만 여러 가지 아이소머도 생기고요. 그래서 그 분리 정지하는 과정이 더 어렵고 뭐 이렇다고 하네요. 근데 그래서 이제 대개 경우는 그게 말씀드린 이렇게 콘덴세이션 반응이 그 원칙이고 가장 기본적인 얘기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방식보다는 링 오퍼닝 폴리머라이제이션을 쓴다고 그랬다고만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1, 2년 전에 아니 링을 어떻게 오픈하나 걔네들이 그 쉽게 안 열릴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뒤에서 여기서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저도 처음에 낯설었는데 이제는 PGA, PLA 뭐 이런 거 생각할 때 또는 PCL 생산할 때 전부 다이링 오퍼닝 폴리머라이제이션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글리코라이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글리코라이드는 또 뭐야? 글라이콜이었고 글라이콜릭 액시드였지. 글리코라이드는 뭐지? 이렇게 된걸 글리코라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거 뭐 그런 거야? 이거 벤젠 아니야? 아니다. 벤젠 아니다. 벤젠이면 가운데가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양쪽에 O가 달렸네. 이런 거 있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O가 이렇게 있네? 오호. 이걸 어떻게 한다고? 이걸 또이 링을 열어버린다고? 맞습니다. 링 오프닝 폴리머라이제이션. 이렇게 된 물질을 보고 우리는 글리코라이드라고 부르고요. 요거랑 또 유사하게 생긴 게 있는데 이것도 뭘 내놓은 거요? 옆에 가서 CH3가 붙어 붙였죠. 글리코라이드에서. 요거는 락틱 액시드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글라이콜릭 액시드 또 락틱 액시드 또는 알파 하이드록시 액시드 이런 친구들은 아주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걸 체계를 안 세워주면 이게 너무 나대가지고요 정신적으로 혼미해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한번 따라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 글라이코라이드에다가 CH3가 붙은 걸 락타이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보면 타이드, 라이드 이렇게 붙이게 되죠. ID로 붙이게 되는데, 이거는 락틱애시드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락타이드, 이거는 글라이콜릭애시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글라이콜라이드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건데, 지금 이렇게 말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했다고? 얘가 어떻게 무슨 링이 갑자기 왜 나와? 변제링도 아니고 내가 아는 링은 변제링밖에 없는데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 이해가 안 되던데요. 제가 누굽니까? 쉽게 말씀드린다니까요. 이게 글라이코라이드 락타이드인데요. 자, 글라이코라이드부터 먼저 분석을 해보자고요. 너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친구야, 이 친구야. 너좀 괴이해. 그런데 얘를 갖다가요,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돼? 됩니다. 표현을 쉽게 자른 거지만은, 어쨌든 이걸 이제 링 오프닝 한다고 그럽니다. 좋습니다. 이게 하여튼 잘라보시자고, 일단. 그래서 이거 벌려요, 이렇게. 이렇게 잘린 거를 이렇게 벌려보자고. 그럼 이런 식이 되겠죠. 오, 벌어진다, 벌어진다. 얘를 벌린 거를 여기서 딱, 예? 이 벌린 거를 어떻게 더 벌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쪽으로 완전히 올라왔어요. 그렇게 링을 쪼개가지고 그렇게 벌려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맞죠? 자, 그 다음에는 요거 OH도 좀 돌려놓고 말이죠.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이쪽 방향으로 반대로 돌려놔도 되잖아요. 반대로 꺾어놓고 요것도 모양도 좀더 잡아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게 반대로도 살짝 꺾어놓은 거고. 요것도 여기서 살짝 꺾어 놔서 표현은 똑같이 됐어요. 여기 꺾어 놨으니까. 그럼 이런 식의 물질이 되죠. 그러네. 근데 당신 이거 뭘 그려 놓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글라이콜릭 액시드가 두개 붙은 겁니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네요, 정말. 이게 어떻게 글라이콜릭 액시드 두개 붙은 보세요. 여기 OH죠. 응? 여기도 두 개죠. 원래 COOH였다고 얘기가. 그다음에 여기 COOH가 있었고, 여기서 갈라진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OH가 있고, 여기서 COOH. 이게 뭐야? 이게, 요렇게가 글라이콜릭애시드. 요렇게가 글라이콜릭. 아시겠어요? 결국 그러면, 링을 여니까 두 개짜리 글라이콜릭애시드가 된 거네. 1 플러스 1이네. 이런 얘기죠. 요 링을 열었더니, 이렇게 하나가 글라이콜릭애시드. 아이고. 요렇게 하나가 글라이콜릭 액시드였다. 예, 그렇습니다. 1 플러스 1입니다. 1 플러스 1으로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아시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요 분이죠. 여기서 이제 두 개가 붙은 거죠. 원래 이렇게 말하자사 두 개짜리. 그럼 글라이코라이드가 두 개짜리 글라이콜릭 액시드였다면 예, 그렇습니다. 자, 그것도 이따가 설명드릴 테니까 여기서 일단 두 개짜리 1 플러스 1으로 한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링도 하나 더 열어가지고 얘랑 반응을 시키자고. 얘도 금방 링연 거잖아요. 요것도 아까 글라이코도 링 하나 연게 옆에 있다고 치면 두 개가 또 어떻게 반응하는데 보세요. 요게 카르복실산 알코올이잖아요. 산올콜, 산알콜, 산알콜에스터, 산알콜에스터, 산알콜에스터 반응해야죠. 요 OH하고 요거랑 요렇게 반응해야죠. 없어 떨어져 나가야지. 물로. 자, 그러면 그러면 이게 원 플러스 원짜리 얘도 원 플러스 원인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여기도 더 해볼까? 또 복잡해지니까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자, 그럼 얘들이 어떻게 결합한 건가 보면 여기 봐세요. 이게 에스테르 결합이잖아요. COO, COO, COO. 이걸 에스테르 결합이라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이게 에스테르 결합, 그러니까 폴리에스터가 맞아요. 폴리에스터 맞잖아요. 가장 심플한 폴리에스터죠. 심플한 폴리에스터. 자, 그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얘들이 어떻게 반복이 된 거냐? 막 똑같은 게 이렇게 헷갈린다. 제가 색깔을 넣어드릴게요. 이거죠? 이거 뭐였습니까? PGA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PGA. 응? 아, 그렇다면은 이게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이 PGA를 만드는 방법은 그러니까 하나에다가 또 하나를 반응시키고 거기다 하나를 반응시켜서 또 하나를 반응시키는 게 컨덴세이션 방법이 있고. 이렇게 링이 육각형 링이 있는데 링을 쪼개 가지고 1 플러스 1이 되니까 1 플러스 1 짜리하고 1 플러스 1 짜리하고
이렇게 두 개, 두 개, 두 개씩 이어가는 반응이 있다고. 어쨌든 이래 1번으로 가든 2번으로 가든 PJ가 나왔잖아요. PJ가. 어떻게 좀 헷갈리시죠? 자, 아니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거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앞으로 가셔서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PGA 요 개념을 이해하셔야 조금 이따 이제 PLA 개념도 이해가 되는데, 아유, PLA부터 저는 이해하려고 했더니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특히나 PCA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 상당히 고민했던 거를, 정말로 고생해서 배운 걸, 고생해서 안 거를 여러분한테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면 조금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몇번 보세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어쨌든 PGA다. 폴리글라이코닉 액시드다. 하는 거죠. 이걸 좀더 복잡하게 그려보면요.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겠죠. 뭘 그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OH, 일일이 다 적어봤어요. CH2에, 뭐, CA5에, OH에, 또 CH2까지. 이것도 1 플러스 1입니다. 결국 어디서 잘라진 거죠? 여기서 붙은 거네요. 여기서 붙은 거. 그죠? 어쨌든, 이렇게 다 풀로 그려보고, 거기다 또 똑같은 거 풀로 그려서,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 어떻게, 카르복실산하고 알코올. 그죠? 산 알코올이 만났으니까, 여기가 둘이가 해서 물이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여기서 붙는다. 아, 벌써 이렇게만 돼도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색깔 넣어드리면, 여기, 분명히 에스테르 결합이 맞죠.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유니트를 계산해보면 이 부분이 반복이 돼요. 이게 반복되는 걸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여기다 OH, H를 가지고 몇개 반복됐니라고 적어주면 폴리머렌시 된 거잖아요. 이걸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나마 심플하게 하려고 해서 이렇게 한번 꺾어가지고, 여기 CH2가 생략된 거니까, CH2가 생략된 거니까 어차피 똑같은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폴리글라이코닉 액시드 PGA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번으로 이제 폴리락틱 액시드, 그리고 PCL, 폴리카프로락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들이 하는 방식은 거진 다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얘들이 왜 중요하냐? 또는 그러니까 PGA, PLA, PCL 이게 단독으로 쓰지만요. 이렇게 가는 경우를 보고 이제 보통 표현을 AA다. AA 방식으로 간다. AA 방식으로 간다. 뭐냐면 똑같은 게 머리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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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꼬리 가니까. 근데 이제 코폴리머라는 거는 AB 방식입니다. AB 방식. 그러니까 뭐냐면 뭐큰놈 작은 놈, 큰놈 작은 놈, 뭐큰놈 작은 놈 이런 식으로 가지고 요렇게 반복되는 게 요런 유니트로 반복이 될때 섞여 가지고 섞인 것들이 짝을 이루면서 반복이 되는 거. 이런 걸 이제 공중함이라고 그러죠. 코폴리머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PGA, PLA, PCL 또는 이들의 코폴리머들이 결국은 전부 다 바이오디그레이더블 해요. 그리고 생체 친화성이 엄청 좋습니다. 우리 몸에 집어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얘들은 썩어요. 썩으니까 지금까지 뭐 플라스틱 쓰레기 나올 이유가 없고요. 왜? 썩으니까 이제 뭐, 그래, 썩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이런 필요가 없다, 이거지. 자연적으로 분해가 된다. 우리 무슨, 우리 보통 대개 유기물처럼 분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의료용이나 이런 쪽으로는 어디에 쓰냐면은, 바이오메디컬용으로는 이제 뭐, 어네스토모시스 링이라든가. 이게 뭐냐면, 이제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혈관에 이제 두 개를 이어줄 때, 혈관이 잘렸다 칠 때, 이게 혈관이 이어져야 될거 아니야. 그럼 이걸 덕도 꿰매면, 또는 뭐, 이 파이프가 옆으로 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끼워주는 빨대 같은 거. 그냥 빨대라고 표현할게요. 이걸 대고서 꿰매주면 피가 옆으로 덜 새고, 가운데로 통하니까. 어네스토머스 링, 또는 뭐, 뼈에다 박는 핀, 로드, 플레이트, 스크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뼈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부러졌다. 이렇게 내 뼈가, 여기가 부러졌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가운데 이렇게 철심을 하나 박아주거든요. 그러면 두 개가 이렇게 붙은 것처럼 되죠. 이게 효과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일링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이게 뼈가 붙은 다음에 이걸 또 빼줘야 되잖아요. 금속이니까.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분해성, 이렇게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여기다 박아놨다든가, 또 이렇게 대줄 때, 뭐 철사 이런 것 대신에 아니면 이렇게 나사를 박을 때도 이게 플라스틱이 된 걸로 박아주면, 이게 이제 생체 분해가 된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절로 없어지니까, 뼈가 붙은다면, 굳이 이걸 빼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핀, 로드, 플레이트, 스크류, 뭐, 이런 데 쓰고, 또, 우리 이제, 봉합사, 이게 살이 찢어져서 이렇게 꿰맬 때도, 꿰맬 때도 전부 다 이제, 뭐, 며칠이 지나게 되면 이걸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복강내 뭐 창자를 꿰맨다든가 이럴 때는 아니 그거 실밥 풀어주려고 다시 창자 꿰맨 데까지 다시 또 배를 또 열어야 되지. 그게 정말 너무 하잖아요. 그 실밥 빼내려고 다시 창자 안에 배를 다시 연다는 건. 그래서 이럴 때도 나 흡수성 실을 쓰는 거죠. 뭐 근육을 꿰매냈는데 그 꿰매면 실 빼려고 또 다시 상처를 낸다는 거는 아이러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흡수성 실 이런 거 바이옵서버블한 수처 머티리얼 이런 거 할 때 이런 걸로 많이 쓴다. 그리고 또 생체 적합성이 너무 좋더라. 그래서 이제 뭐 세포 배양할 때 또 티슈 엔지니어링 스카폴드 또 이제 DDS라고 그러는데 이제 약물을 조금씩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한 방울 또 몇 시간 뒤에 한 방울 또 몇 시간 뒤에 한 방울 이렇게 컨트롤하게 약물에 그래야 이 농도가 꾸준하게 유지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주사를 맞았다 그러면 농도가 한 번에 쫙 올라가죠. 주사 났으니까 그 다음에 슉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 여기다 아무튼 약효가 없죠. 그래서 또 다음 날 가서 주사 맞았다 슉 올라갔다 또 떡 떨어졌다 약효 없다 이런 식이 되는데 이 DDS 방식을 통하게 되면 그 말은 뭐냐면 이런 PGPLA, PCL에다가 약물이 포함되게 만들고 조금씩 흡수가 되게 되면 옆에서부터 한 방울 또 한 방울 또 한 방울 천천히 지속적으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컨트롤드 드럭 딜리버리에 활용할 수가 있다. 또 하나 이제 가장 그 장점이 뭐냐 푸드 패키징 어플리케이션 플라스틱 바틀가 뭐냐면 우리 지금으로 페트병 페트병도 재활용은 되죠. 왜냐면 폴리에스테르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져다가 우리가 이제 옷을 만드는데 쓸 수가 있어요. 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재활용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생체 분해성인 이런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그럼 그냥 그 일반 저기 쓰레기처럼 처리해버리면 저를 이제 지가 썩어버리니까 쓰레기가 쌓일 염려가 없다 이 말이죠. 왜 또 그 요즘에 무슨 어디 대형 마트에서 하다못해 그 뭡니까 그 비닐 백도 못 나눠주게 만들었잖아요. 뭐, 그래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세상이 이제 그런 시절이거든요. 플라스틱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세상이니까, 그게 이제 다 쓰레기가 되는 세상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 다 분해가 된다고 그러면, 썩어서 다 없어진다고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죠.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석유화학에서부터 이걸 분해해가지고 막 어떤 제품군을 만들어내는 게 뭐 50년, 60년, 70년대, 80년대 일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는 플라스틱 제품군을 갖다가 이제는 썩지를 않으니까 좀 이렇게 제발 좀 이렇게 썩게 만들어가는 연구, 제발 좀 없어지게 만들어가는 연구가 어떻게 보면 또 이것도 아이러니인데 이런 연구 중에 그 가장 대표적인 게 PGA, PLA, PCL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